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과일 껍질 재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평소 껍질째 먹기 쉽지 않은 과일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늘 아무 생각 없이 버려왔던 과일 껍질, 오늘 실생활 속 재활용법을 알려드리죠. 첫째, 사과 껍질 재활용법입니다. 금사과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사과는 껍질을 잘 활용하면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들은 그을음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방기구를 청소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에 탄 자국이 남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물과 식초, 사과 껍질을 함께 넣고 끓인 뒤에 수세미로 문지르면 세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정말 잘 닦이더군요. 또 제철을 맞은 사과는 그 향이 매우 풍부해서 사과 껍질을 바짝 말려 망에 넣고 신발장, 옷장 등에 넣어두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레몬 껍질 활용법입니다. 새콤한 맛과 향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일인 레몬은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레몬 껍질은 레몬즙보다도 5배에서 10배 정도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몬차나 레몬수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몬 향과 맛이 물에 배서 일반 냉수보다 마시기도 편하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기능까지 해서 미용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죠. 레몬 껍질은 의류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역할도 탁월한데요. 빨래를 삶을 때 레몬 껍질을 함께 넣어서 끓이면 레몬의 표백 성분이 빨래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옷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레몬 향기는 보너스로군요. 셋째, 바나나 껍질 활용법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교적 싼 바나나 껍질은 떫은 맛이 강해서 대부분 버려지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가죽에 생긴 얼룩을 닦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요. 바나나 껍질로 가죽을 문지른 후에 잔여물을 천으로 닦아내면 보기 싫은 얼룩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비싼 가죽 관리제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바나나 껍질의 흰색 부분은 산화 방지에 좋은 칼륨,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천연 마사지 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안 후에 깨끗하게 씻어낸 껍질의 안쪽 부분을 얼굴에 가볍게 문지른 뒤에 다시 헹궈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넷째, 오렌지와 귤 껍질 활용법입니다. 오렌지와 귤 껍질은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쓰임새가 무척 다양합니다. 뿌옇게 된 유리창이나 유리 제품을 닦을 때 오렌지 껍질의 하얀 안쪽 면만 물에 끓였다가 식힌 뒤에 뿌옇게 된 유리 표면을 문지르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닦고 싶을 때는 오렌지 껍질의 안쪽 면으로 유리를 잘 문지른 뒤에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만 해도 상당히 깨끗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목욕할 때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목욕물에 담그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오렌지 향을 즐기며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양파망에 넣어서 담그면 건질 때에도 좀 더 편하겠죠. 천연 스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렌지 껍질의 안쪽 면을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준 뒤에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천연 스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성 매직이나 사인펜 얼룩을 지울 때도 유용한데요. 귤 껍질의 안쪽 면이나 귤 껍질 즙을 문질러서 닦아주면 놀랄 만큼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잔뜩 튀어서 얼룩진 전자레인지 내부를 청소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그릇 위에 귤 껍질을 띄우고 약 2분 정도 돌리면 수증기로 인해서 눌러붙어 있던 음식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안에 냄새까지 싹 잡아줍니다.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 요리를 한 프라이팬과 냄비에 귤 껍질을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잡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르지 않은 귤 껍질을 가득 모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이상 돌리면 온기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손난로 역할도 해준답니다. 그 밖에도 귤은 뭐니 뭐니 해도 귤 껍질을 건조한 곳에 말려 끓인 귤 껍질차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석류 껍질과 포도 껍질은 좋은 염색제로 쓸 수 있고요. 아보카도는 피부 마사지용으로,
수박은 오븐 청소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과일 껍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동안 버렸던 수많은 과일 껍질들이 생각나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부터는 과일 껍질까지도 충분히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이면 좋겠네요. 네, 정보톡톡 오늘은 과일 껍질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